이번 영상에서는 시연님이 갖고 싶은 거 쇼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거 쇼핑? 아하! 구독자 이벤트를 해야지! 우와! 구독자 이벤트 할게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벌써 2021년이 다 끝나갑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오늘은 좀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연말 특집이라서 오늘은 정말 스페셜하게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아무래도 연말에는 좀 한 해 동안 좋았던 일도 떠올려보고 또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인사도 좀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올 한 해 정말 저에게 항상 가장 큰 힘이 돼줬고 가장 큰 응원을 보내주신 주둥이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코드가 숨겨져 있는데요. 잘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만 선물의 상품명은 적으시면 안 됩니다. 상품명을 적으시면 당첨해서 제외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저랑 같이 선물 골라볼까요? Let's go! 우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은 이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구입을 할 겁니다. 특히 오늘은 T우주라는 SKT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서 할인 혜택을 받고 이제 선물을 구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선물을 받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연말 선물 고르실 때 할인 혜택 받고 선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혜택도 알려드리고 여러분께 선물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우주패스라는 게 뭐냐면요, SKT에서 새로 런칭한 구독 서비스인데요. 이걸 구독하면 11번가 3000포인트, 아마존 해외 직구 무료 배송, 1만원 할인, 구글원 100GB 멤버십, 그리고 웨이브, 플로, 스타벅스 등 추가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상품 하나를 포함해서 4가지 서비스를 매월 9900원에 한 번에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저는 이미 이걸 가입을 해뒀기 때문에 마이페이지로 가보면 김주현님은 패밀리입니다. 우주패스 올 이용 중 이렇게 되어 있고요. SK페이로 3000포인트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요걸로 이제 혜택을 받고 구입을 할 겁니다. 보통 선물은 상대방의 취향을 맞춰주면 베스트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은 제 테크 채널을 구독하는 여러분한테 드릴 선물이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전자제품 위주로 한번 골라보면 어떨까 싶어요. 쭉쭉 보면서 전자제품 위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아마존 페이지에서 보니까 그 미국 아마존처럼 온갖 제품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제휴를 맺은 제품들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막 아이패드, 에어팟, 갤럭시 워치 막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또 그런 제품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 중에 잘 찾아보면 보석 같은 제품들, 좋은 제품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잘 한번 샅샅이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제품. 오! 일단 요거! 요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벨킨 제품인데 2인1으로 돼 있어서 맥세이프로 공중부양 방식으로 이렇게 충전을 하고 밑에서는 에어팟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는 2인1 무선 충전구입니다. 요거를 선물을 드릴게요. 구매하기 눌러서 일단 장바구니에 담을게요. 그 다음에 선물하기 좋은 전자제품 했을 때 요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마사지건. 마사지건 중에서 보니까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6단계 속도 조절되고 위에 헤드가 4가지가 들어가 있는 화이트 색상. 보통 마사지건들이 다 까만색인데 요거는 좀 밝은 느낌이어서 좀 새롭네요. 요거 한번 담아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 내리면서 보니까 요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마샬 브랜드 다들 아시죠? 음향기기 브랜드. 마샬 스피커 중에 블루투스 스피커, 이게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오, damn good truck speaker. damn good이래요. damn good. 뭐 평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요거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색깔! 블랙이랑 블랙 앤 브라스 중에 이게 좀 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어서 요걸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샬에서 하나 더 골라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요거! 마샬 스톡웰 2 휴대용 스피커. 요게 주변에서 쓰는 걸 봤었는데 들고 다니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음질도 좋고 출력도 굉장히 좋은데 인테리어용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요거를 한번 여러분 선물로 내가 갖고 싶었는데 요것도 장바구니 담기. 그리고 요거! 저도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 요거 뱅앤올룹슨의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IP67의 방진방수가 되는데 이게 보니까 요즘 캠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캠핑하실 때 갖고 다니기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를 예전에 제가 출장 갔을 때 감독님이 이거를 사용을 하셨었는데
출력도 엄청 좋고 그래서 막 크기는 요만한데 방 안 가득 음악을 채우는 수준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격이 좀 되지만 요거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레이 미스트 색상이 제일 예쁜 것 같아서 요걸로. 그 다음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게이밍 키보드 한번 볼게요. 커세어 제품으로 K70 RGB TKL 제품 요걸로 해볼게요. 요것도 화려한 LED를 볼 수 있는 요 제품 방바구니 담아볼게요. 그리고 아 우리 또 여성 구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또 막 언니 하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혹은 이제 피부 관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포레오라고 해서 요런 피부 관리 전자제품들이 나오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요것도 제가 구입해보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오 루나 제품으로 3가 가장 최신 제품인가봐요. 포레오 루나 미니 3 색상을 올려 약간 좀 요런 걸로 해볼까요? 민트색? 사실은 제가 사실은 제 취향에 제일 예뻐 보이는 걸로 민트 요걸로 한번 골라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골라볼 건데 겨울이니까 요런 게 있더라고요. 홀리데이 선물이라고 해서 버츠비 립밤을 요렇게 좀 예쁘게 포장해서 내놓은 게 있어서 요거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8분에게 드릴 8가지 제품을 골라봤습니다. 어이구 많이 담았네. 요거를 주문을 해볼 건데 자 우선 아마존에서 주문하는 거라 해외 배송 상품이기 때문에 통관 고유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주문한 제품들 다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확인을 했으면 장바구니 쿠폰이 있어요. 우주패스 아마존 5,000원 할인 이래가지고 이제 매월 받는 할인 쿠폰인데 적용을 해서 5,000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써야 될 돈은 많지만 그 다음에 11번가 신한카드로 하면 할인 혜택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적용 안 함으로 하고 그 다음에 SK페이 포인트라고 해서 지금 3,000포인트를 또 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배송 뭐야 배송비 혜택이 엄청 많구나. 배송비만 41,900원이 나오는데 원래는 우주패스를 사용하면 배송비가 무료 완전 무료여가지고 지금 41,900원의 배송비를 완전 싹 빼고 요렇게 가격이 나왔습니다. 결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결제했습니다. 와 긁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드릴 선물 결제까지 해봤는데 이제 그냥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선물에 코드가 숨겨 있을 겁니다. 이 코드 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딱 하나의 코드만 댓글에 남겨주셔야 되고요. 그 코드가 의미하는 상품 이름을 댓글에 쓰시면 당첨 취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제를 할 때 우주패스라는 걸 이용해서 혜택을 받았잖아요. 이 우주패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선물 코드를 쏙쏙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주패스는 SK텔레콤이 런칭한 구독 서비스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많은 구독 서비스 중에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 번에 구독하는 서비스이면서 여러 가지 구독 상품을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직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T우주 구독 서비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패스 미니, 우주패스 올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구독 서비스 개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 중에서 우주패스 올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월 9,900원으로 11번가 아마존 구글원 100GB 멤버십 웨이브를 모두 구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네 가지 서비스를 월 9,900원에 다 이용할 수 있느냐? 웨이브만 구독해도 9,900원이 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우주패스 올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독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번가. 11번가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1번가 3,000포인트를 매월 지급받아요. 저도 아까 전에 요걸로 결제를 했죠. 다음은 아마존 해외 직구 서비스입니다. 요것도 아까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해외 직구를 할 때 무료 배송 받을 수 있고요. 저도 아까 전에 40,000원을 할인받았죠. 매월 5,000원 할인 쿠폰 두 장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글 원 100GB 멤버십 구독권이에요. 구글 원드라이브, 지메일, 구글 포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100GB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독 서비스에 내가 원하는 구독 서비스 한 가지를 마음대로 추가 선택해서 총 4가지 구독 서비스를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SK텔레콤 홈페이지에서 T우주 탭, 여기에서 보시면 우주패스 올 추가 혜택 뭐 이런 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주패스 올 보러 가기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혜택이 나와 있어요. 제 구독 정보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우주패스 5를 구독하고 있고요. 지금 기본 혜택들은 나와 있는데 추가 혜택으로 제가 웨이브 N 데이터 플러스 구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변경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CGV, 롯데시네마, 국내치킨, 뭐 베스킨라빈스, 별별이 다 있습니다. 플러도 있고, 배달의 민족, 스타벅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웨이브를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웨이브 구독도 보시면 선택 옵션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화질에 따라서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기에 따라서도 있고, 전용 데이터를 주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고화질로 보고 싶어서 FHD 화질에 TV까지 되는 이 N 데이터 플러스 구독 이걸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품은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그렇게 큰 요금은 아닌데 1,000원이 추가가 되고요.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우주패스 기본이 9,900원인데 여기에 1,000원을 추가해서 1,900원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신청해서 사용할 경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11번과 3,000포인트 매월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해외 직구 배송비 최소 한 번만 사용을 해도 해외 직구 배송비가 약 2만원 정도 하니까 2만원. 그 다음에 아마존 해외 직구 할인 쿠폰 5,000원 두 장 들어온다고 했죠. 5,000원, 5,000원에서 10,000원. 그 다음에 구글 원 100GB 멤버십이 보니까 원래가 2,400원이더라고요. 2,400원. 그 다음에 웨이브에서 FHD 화질로 동시 2회선 시청할 수 있는 전체 디바이스 사용 가능한 시청권. 가격 보니까 12,300원이더라고요. 11,300원 추가하면 비용으로 따지자면 매월 47,700원짜리 구독 서비스를 나는 10,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가입해놓고 다른 건 다 안 쓰고 웨이브만 써도 원래 웨이브 비용이 12,300원이니까 그냥 웨이브만 써도 이미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9,900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2월,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가입을 하면은 3개월에 9,900원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특히 T멤버십 앱에서 가입하시면 1만 포인트를 주니까 12월 동안 하고 있는 프로모션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주패스 미니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우주패스 미니는 월 4,900원에 기본적으로 11번과 3,000포인트와 아마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구독 상품이 구글 원 또는 웨이브 이렇게 두 가지로 한정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고 구글 원이나 웨이브에만 관심이 있다면 좀 더 저렴하게 이걸 선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차피 웨이브를 구독할 사람이라면 저는 이번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한번 요 혜택 받아보고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5를 가입을 했지만, 그냥 웨이브 구독할 겸 11번가 포인트나 아마존 혜택도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렴하게 월 4,900원에 우주패스 미니를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추가로 구독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일단 영화 관람 좋아하시는 분들은 CGV를 선택하시면 영화 3,000원 관람권 1장, 평일 전용 영화 3,000원 할인권 2장, 영화 2,000원 할인권 2장, 매점 콤보 2,000원 할인권 2장을 모두 매월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정말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이걸 선택하면 5,000원 쿠폰, 배민 원 3,000원 쿠폰을 매달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커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구독하시면 카페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4+1 기프티콘을 월 2번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8잔을 구매하면 2잔이 공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프티콘은 사용하실 때 추가 비용만 내면 얼마든지 또 다른 메뉴로 변경도 가능하니까 스타벅스 음료를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스타벅스나 배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혜택 소개해드리려고 자세히 둘러보다 보니까 이 AI 바이탈리티라는 걸 추가 혜택으로 이용했을 때 스벅이나 배민 혜택도 같이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매주 걷기 목표 달성 시에 휴대폰 요금 할인, 스타벅스 오늘의 커피 쿠폰 같은 혜택도 리워드로 받을 수 있는 구독이었는데 12월부터는 리워드 대상에 배달의 민족 3,000원 할인 쿠폰까지 추가가 돼서 아예 추가 혜택으로 스벅이나 배민을 둘 다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벅 배민을 선택하시는 것보다 AI 바이탈리티를 선택을 해서 걷기 목표도 달성해보고 배달의 민족 쿠폰도 받고 스벅 쿠폰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서비스에는 항상 주의사항이 있죠.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은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들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주의사항은 우주패스 구독 신청 페이지에서 맨 하단에 내려보시면은 작은 글씨로 아주 자세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혜택들 관련한 주의사항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번가 쇼핑포인트 300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매달 적립이 되는데요. SK페이에 등록한 11번가 신한카드 제휴카드로 정기 결제 시에 3000포인트가 추가로 적립이 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기본으로 3000포인트가 적립되고 제휴카드로 우주패스를 정기 결제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3000포인트가 더 들어가서 매월 6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매월 적립되는 포인트는 적립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고요. 그 이후로는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립 포인트는 11번가 앱에서 나의 11번가 탭으로 가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쿠폰 등을 사용해서 그달 총 결제 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추가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즉 결제 금액이 아예 0원인 달에 그 다음 달에는 추가 적립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SK페이 포인트는 SK페이 결제 시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K페이 결제는 충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그 외에 SK페이와 연결된 은행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해당 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다. SK페이 결제는 11번가에서 결제하실 때 결제 방법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생각보다 주의사항이 좀 많죠. 이런 거 잘 모르고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해외 직구 혜택은 무료 배송 혜택의 경우에는 구매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또 일부 상품은 무료 배송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무료 배송 혜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 혜택이기 때문에 프로모션 종료 시에는 배송비 무료 대상과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제공되는 5,000원 할인 쿠폰 2장의 유효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고요. 이 쿠폰은 5,010원 이상 구매 시 한 장씩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입할 때 5,000원, 5,000원, 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구입할 때는 5,000원, 그 다음에 다른 걸 결제할 때 5,000원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구글원 100GB 멤버십 혜택의 경우에는 우주패스 올 가입 시 12개월간 구글원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고요. 이후부터는 월 2,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즉 1년이 지나면 비용을 내지 않고 싶을 땐 구글원 구독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들마다 혜택과 주의사항이 각각 다르니까요. 가입하시기 전에 꼭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고 놓치는 혜택 없도록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특별하게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기 위한 이벤트도 좀 해보고 또 여러분도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 이용하실 때 다양한 혜택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요. 올 한 해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벤트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이랑 같이 골라본 이 선물들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빠이! 이게 짱이죠.